술 한 잔 사주면서 위로해 주다가 제 마음을 고백했었어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꾸 모른 척해. 예. 이양 물고 진짜. 야, 나눠 줘. 따라라라라라란 따라라단 따단. 당신의 고민을 과학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궤도의 시범 상담소. 저는 MC 궤도입니다. 안녕하세요. MC 통찬입니다. 오늘도 현대 모비스의 훌륭한 기술을 소개할 생각을 하니까 절로 어깨춤이 들썩입니다. 젠장! 또 현대 모비스야! 본격적으로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연애 관련 사연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왜 지금 컨텐츠가 여전히 연애입니까? 1세부터 100세까지. 맞아. 사연 가겠습니다. 최근에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누가 봐도 못생겼는데 눈에 콩깍지가 쓰였는지 자기 눈에는 정말 예쁘다네요. 눈에 콩깍지가 쓰이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 사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누가 봐도 못생겼대요. 아니 이거 너무하잖아 형. 이거 사진 없나요? 그럴 때 있어요. 누군가를 딱 보고 와 수지다 수지. 수지랑 구분이 안 된대. 그 보니까 구분이 바로 돼. 예전에 소개팅을 갔어요. 문근영 씨랑 구분이 안 된대. 근데 바로 구분이 돼. 문근영과 호모 사피엔스라는 것 말고는 네. 아예 달라요. 챗 GPT가 아니라 네. 심심이도 구분해. 내가 봤을 때. 문근영이 아니라 내 친구랑 구분이 안 돼. 나 처음에 깜짝 놀래서 보자마자 네. 야, 너 머리 길었어? 이래서 친구 동생이었던 거. 세상 진짜 좋다. 보자마자 그냥 뿅 가는 거.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거의 그런 편이에요. 아, 거의. 근데 이 콩깍지 쓰이는 것 자체가 과학입니다. 이게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중에 이제 페닐에티라민이라는 게 있는데 네. 요게 이제 콩깍지 호르몬으로 유명해요. 단점이 안 보여. 그리고 장점이 굉장히 부각돼서 보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먹다가 자꾸 흘려. 지저분하죠. 그걸 보고 애기처럼 귀엽다. 아~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요. 교도님 지인분들 중에 진짜 뭐 별로인 분이 있어. 아는 뭐 후배든 친구든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콩깍지가 씌인 거야. 그보다 내가 막 그 사람 막 소개시켜달라고 난리가 좋아, 났어.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네. 별로인 사람은 없어. 나만 쓰레기인 걸로? 아니 왜냐면은 네. 세상에 장점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연 보내신 분은 콩깍지가 씌인 친구가 안타까워서 보낸 걸까요? 왜 못생기면 안 되나? 사연자분이 뭐 외모만 갖고 얘기하는 건 너무 속단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입니다. 다음 세대로 유전자를 전달하는 일이잖아요. 네. 이거의 가능성이 올라간 거예요. 행복하잖아. 최근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청소할 때 청소기만 돌리고 걸레질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저의 상식 밖의 이야기라서 걸레질을 하지 않으면 청소는 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걸레질 안 해도 충분히 깔끔하다고 걸레 빨아가지고 무릎 꿇고 걸레질하고 다시 이 걸레를 빨고 이 과정이 난 너무 귀찮다. 나 앞으로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아우 그러니까 괜히 남자친구네 집에 놀러가기가 꺼려져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걸레를 좀 빨아주면 좋은데 요즘 로봇 청소기가 걸레질을 해주잖아요. 그쵸? 걸레도 빨아주나요? 그래요? 그러면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윙 돌아다니다가 청소 딱 끝나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레를 이렇게 해갖고 쫙 짜갖고 널어놓는 거야? 진짜로? 아, 지가 해주는 건 아니네. 와, 이게 바로 현대 모비스의 EDU 3-in-1 기술 아니겠습니까? 왔구나. 오늘의 현대 모비스에 왔구나. 현대 모비스의 일렉트리컬 드라이브 유닛입니다. 그게 뭐예요 도대체? 가솔린 차의 엔진 있잖아요. 요거를 대체하는 전기차 핵심 동력입니다. 모터, 그 다음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버터, 또 변속기 역할을 하는 감속기. 이것들이 사실은 하나라도 빠지면은 엔진 역할을 다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김밥, 밥 빼. 밥 왜 빼? 사골국, 뼈 빼. 뼈 왜 빼? 삼겹살 먹으러 갈까? 삼겹살 빼. 왜 빼? 그럼 쌈에 쌈장만 넣고 싸? 어차피 이걸 빼지 못하니까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 세 개를 하나의 패키징을 해가지고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 청소기도 밀어주고 먼지도 빨아들여주고 그쵸. 걸레질도 해주고 그쵸. 자기가 자기 집으로도 돌아가고 다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부품이 줄어드는 만큼 공간도 조금 차지하고 생산 단가도 줄어들 거고 무게도 가벼워졌다. 이러니까 연비 자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연비. 전기차, 전기차니까. EDO3-in-1은 하나의 전원만 딱 공급하면 모듈 하나가 기능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기술이다. 이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곳 현대모비스. 대박적인 현대모비스의 기술력이네요. 네. 그렇죠. 뭐 좀 더 정말 깊이 있는 이용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EDU 시스템은 쉽게 설명하면 전기 자동차에서 엔진 역할을 하는 유닛입니다. 모터, 인버터, 감속기로 구성이 되고요. 모터는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실제 차가 굴러갈 수 있도록 전기 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버터는 모터한테 전기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하고 감속기는 모터로부터 받은 회전 에너지를 차량에 맞춰서 바퀴를 굴러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같은 충전비로 멀리 갈 수 있게 되고 같은 차를 사도 좀 더 넓은 공간, 높은 힘을 낼 수 있는 차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다른 제품과는 좀 다르게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명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큰 사고로 날 수도 있습니다. 양산한다는 것은 누구나 살 수 있고 전 세계 어디서도 일정한 성능을 내줘야 됩니다. 현대모비스는 전기자동차에서는 세계 탑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 현대모비스. 진짜 로봇 청소기 발전하면은 로봇이 무릎 꿇고 이렇게 지금 이거 다니는 게 감성이 너무 없어. 로봇 청소기가 이러고 있다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무험한 거야. 처음에 딱 서 있다가 닦아! 이러면 이제 무릎 꿇는 거부터. 그래서 발 좀 치워봐요. 막 이러면서 이러다가 끝나면 딱 일어나서 무릎을 펴고 화장실 가서 빨아야지. 이게 진짜지. 이거 해야지, 이걸 해야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꿇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저는. 무릎 꿇는 기술이 보통 일이 아닌데 무릎 꿇는 거에 몇 억 써야 돼. 연구원님, 무릎 꿇는 로봇 청소기 한번 개발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될 수 있다고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저 찬물 한 잔만 좀 더워서 찬물 한 잔만 먹었어요. 네. 이미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걸레질을 안 하냐. 집에서 분명히 물티슈 쓸 일이 있어요. 근데 또 막상 얘 그냥 버리려고 하면 물이 아직도 촉촉해요. 아, 그러면 괜히 한번 받아볼까? 한번 괜히? 항상 집이 깨끗한겨. 아, 너무 합리적이다. 네. 그러면 나는 내가 3-in-1? 물티슈 3-in-1. 밥상 닦고, 식탁 닦고, 바닥 닦고. 물티슈 EDU 3-in-1. 아, 누구에게나 맘속에 현대모비스 하나쯤은 있잖아요. 다음 사연입니다. 궤도님, 총천님, 15년째 짝사랑을 하고 있는 여자 사람 친구가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그 아이에게 완전 빠져들었고 그 아이는 당시에 남자친구가 있었던지라 고백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로 지낸 지 2년 정도 됐을 때 그 아이가 사귀었던 남자와 헤어졌는데요. 술 한 잔 사주면서 위로해주다가 둘 다 술이 흥건히 취한 틈을 타 제 마음을 고백했었어요. 제 고백을 듣고 몇 분 후에 술에 취해가지고 테이블에서 잠들었고 다음날 연락해서 어제 내가 했던 말은 생각 좀 해봤어? 라고 물어보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고 물어보는데 맨정신에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가지고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너무 슬프다 이거. 그 아이는 또 다른 남자와 사귀게 되었고 1년 정도 사귀더니 또 헤어지더라고요. 또 헤어졌어요. 또 위로해줄 겸 고백하기 위해서 위로주를 사준다고 불렀고 전처럼 또 고백을 했는데 얘가 또 잠드는 거예요. 뭐 고백하자마자 그냥 기면증이네 거의. 혼자 짝사랑해온 지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둘 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최근에 또 이별을 해서 위로주 한 잔 하자고 한 상태인데 슬슬 기면증 올 때 됐네요. 전 이번에도 고백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마음을 접어야 할까요? 세어 보니 무려 8번째 혼자 고백을 했더라고요. 8번 기면증. 그래서 10번까지 채워보고 포기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할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야, 나눠줘. 아우, 뭐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에탄올을 섭취를 합니다. 술 마신 사람들이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청력이 약해지는 현상이 있어요. 안 들려가지고요? 만취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소리, 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여사친 분이 술을 드셨을 때 청력 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술에 안 취했을 때 이야기해보시면 좋겠다. 너무 쥐어 짰다. 진짜 마른 걸레 짜듯이 짰다, 이거는. 그래서 첫 번째 부정. 이분이 과연 이 사연자분하고만 위로주를 마시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이 여사친분은 끊임없이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연애에 대한 니즈가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주 마실 때만 이런 타이밍이 옵니다. 솔직히 한 세 번 안에 결론이 나거든요. 3인1 안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첸장, 또 현대모비스야. 소름 돋게 사연에는 본인이 연애했단 얘기는 없어. 또. 그녀가 헤어지는 순간에 왜 넌 항상 솔로였던 건데. 그러니까 이거 봐봐. 생각 좀 해봤냐. 이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수학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어? 너 어제 내가 뭐 근의 공식 물어봤는데 너 대답 못하더라. 너 모르더라. 극구 모른 척해. 네. 이양 물고 진짜. 피하고 싶은 거 아닐까. 위로주만 마시고 싶은 거예요. 위로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닐 때는 너랑 만날 이유가 없다. 어때요? 여성분 입장에서는. 술 취해서 못 들었다 쳐. 그러면 다음날 맨정신에 한 번 더 얘기를 했었어야지. 내가 여성분 입장에서 보면 15년간 나를 좋아했던 남자면은 또 거기가 좀 약간 은근히 감동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고맙기도 하고 좋을 것 같아. 감사하긴 하죠. 모르지 또. 진짜 너 그냥 맨정신에 나한테 남자답게 고백해라. 이런 걸 수도 있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차피 지금 10번 채우냐 안 채우냐 물어봤죠? 10번 채우는 건 난 그것도 웃겨. 아니 뭐 쿠폰이에요? 그러니까. 야 10번 채우면 한번 서비스네. 그러니까. 뭐 10번을 채워. 뭐. 지금 1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안 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진짜 그냥 제대로 한번 해라. 하고 안 되면은 그쵸? 시원하게 또 위로 좀 사달라고 해. 다음 사연입니다. 남편이 그루밍에 관심이 아예 없어요. 문제는 세수하고 로션도 안 발라서 맨날 얼굴이 하얗게 뜨고 버짐 펴서 너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가끔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버짐 피신 분들이 한 2명 이상 있어요. 아 이거 솔직히 가끔 그런 댓글이 달려요. 궤도가 저렇게 떴는데도 하나도 꾸미질 않는다. 그는 정말 과학만을 생각한다. 근데 영혼까지 꾸민 상태라는 거 걔도 다 해요. 꿈입니다. 현안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스킨 에센스, 로션 막 이렇게 다 합쳐갖고 올인원 제품들. 그리고 요즘에는 이 로션처럼 바디워시, 샴푸, 폼클렌징 이런 것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세안제가 나왔대요. 딱 가서 쭉 짠 다음에 내려오는 흐름에 네. 맡기는 거 아니야? 샥샥샥샥 이렇게. 스킨, 로션, 뭐 에센스, 선크림 이렇게 쓸 때는 비율이 좀 비슷하게 줄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스킨은 막 이제 의기양양해. 로션이 막 떨어져. 근데 로션만 새로 사. 그러면 우리가 구매할 때마다 계속 사야 돼요. 근데 이제 딱 하나면은 이게 다 떨어지면은 딱 사면 또 한참을 또 쓰는 거죠. 맞네. 관리 자체가 쉬워요. 그게 바로 이듀 3-in-1 올인원 로션, 올인원 클렌저와 비슷한 거. 저희가 사연 받고 있으니까 연애 사연을 포함해서 많은 사연들 앞으로도 계속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저는 궤도님 생각하시는 혈액형별 성격 유형에 대해 궁금해요. 아무 생각 없는데요. 하긴 요즘에 진짜 예. 다 MBTI 얘기하니까 혈액형 얘기를 안 하잖아요. 혈액형 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약해졌죠. 네, 혈액형 어떻게 되세요? 저는 B형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O형이었다? O형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내가. O형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난 밝고 태양 같고 성격 좋은 사람. 이거 저거 잘못됐다. 무조건 이건 100%입니다. 단박씨 매국노. 네. AB형. AB형. 확실합니다, 약간 이거는. 도른자라는 뜻이죠, 거의. 아, 아니요. 본인도 혈육형별로 이렇게 아니, 판단하네? 거절을 못하는 성격.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저는 거절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해. 거절 안 해. 더 해. 뭐야. 더 갖고 와. 근데 이걸로 되겠어? 눈을 막 그렇게 막 하면서 무섭게 해. 이걸로 되겠어? 고작 이거야? 야 역시 준우승은 달라요. 안 되겠다. 준우승은 달라. 네. 아니 그러면 현대모비스에서 청소기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만약 나오면은 모비스 청소기 얘기해야지. 청소기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개발한다기보다 콜라보를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따라라라라란.
따라라. 근데 여기까지 올라.